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트레이드로 삼성에 오게 된 99년생 투수 최하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뭐 조용하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또 말도 많이 하고 그런 성격인 것 같고, 야구장에서는 좀 표정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좀더 집중하려고 하는 성격인 것 같고, 그 상무 때 사진은 제가 신병이었고 일반 카메라로 찍은 것도 있는데 좀 군기도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서 사진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전에는 좀 팔각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제가 제구가 더 좋고 변화구가 더 타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던지는 게 목표여가지고, 팔 높이보다는 최대한 제구가 잘 되고 타자들한테 좀 범타나 잘될수 있는 그런 편한 폼으로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고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좀 제가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코치님도 그 제가 질문하는 것 이상으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숙제하듯이 저도 계속 연구하고 답을 찾고 이런 방향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코치님도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친한 선수는 상무에서 같이 군 생활했던 윤정빈 선수랑 공민규 선수 있고, 고등학교 1년 후배인 박승규 선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 오면서 같이 해보고 싶었던 선수는 아무래도 좀 강민호 선배님이랑 한번 호흡을 한번 맞춰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37번 좀 좋아하는 번호기도 한데, 이미 왔을 때는 번호가 선수들 다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번호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번호 같아서 5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1군에서 많이 던지고 잘좀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런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지금은 이제 다른 팀이 됐지만 그래도 멀리서라도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좀 기대해 주시고 또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친한 선수들도 많고 해서 같이 삼성 유니폼 입고 1군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